그런 중생이 말이지, 식은 말이야. 그런 식은 어찌 되냐면은, 하열계 중에 안주 하나니 말이야. 하열계 저 밑에 아주 나쁜 이 경계에서 산다, 세계에 산다 그 말이야. 아주 하열, 열등한 경계에 산다, 세계에 산다 그 말이야. 여시히 당내의 후유가 기하야 말이지, 유가 있나니라. 이래가지고 자꾸 미래가 버린다 이것이에요. 결국은 말하자면은, 어부바트다가 말이야. 식의 종자로 말이지. 그 애착이란 집착이란 말하자면은 그 물을 가지고 자꾸 강가서 말이지 그게 문명이 있고 말하자면 애길이 있는 그 유정의 그 식은 말이지 하열기 안주한데 말이지 이것이 이제 당내가 자꾸 생기게 되는데 이걸 후유라 이제 불교에서 많이 말하는데 후유라 한 것은 내일도 후유고 내 생도 후유고 이렇습니다. 이 후유란 것은 말이지 그만 내일 뿐 아니고 이 저 미래집이 다 하도록 말이지 차 내 생으로 말이지 이것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 이게 우리가 결국은 말하자면은 말이야 그 이숙이란 말이지 이것 때문에 말이지 이것 때문에 영원토록 생사윤례를 한다. 내가 그것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나나 새끼에도 새끼에도 욕기 새끼 말이야 무새끼 말이지 다 우리가 윤례하는 것이 어째서 윤례함이 삼계 윤례인 것은 말이지 전부 이 이숙은 말이지 이숙 이것 때문에 윤례를 한다. 그 윤례하는 근본이 이숙이다. 그 이제 근본 윤례하는 근본이 알아야다 하는다 말이 같이 됩니다. 그게 이제 표현만이 달리 한 것이에요. 그게 이제 종자, 오정의 종자가 있나니, 또 일어 나왔거든. 다섯 가지 종자가 있나니, 근, 경, 지, 절, 종자와 종자를 이렇게 하거든. 예, 뿌리나 줄기나 말이지. 가지나 마디 말이지. 종자와 종자라 그 말이야. 그게 종자를 갖다가 자세하게, 상세하게 분석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말이지. 이렇게까지 다섯 가지 종자를 말했는데, 결국은 종자는 하나예요. 만약 쥐가 있고 말이야, 만약 땡이 있고 말이야, 수가 있으면, 물이 있으면, 이 앞에 말하고 다 이 통합니다. 앞에 말하는데 바다하고 이제 물하고 얘기를 안 했어요. 통하는데, 만약 땡이 있고 물이 있으면 말이야, 오정호 종자는 생정진광 한다 그 말이야. 언제든지 말하자면은, 중생 어부로서 말이지, 어부 바치스가 있고, 거기서 가 있고, 자꾸, 애책이란 말이야. 물로 가 있고, 그걸 갖다가 어부를 갖다 기울을 것 같으면 말이지, 그 종자가 갖다가 이 종자라는 것은 아주 근본 아리아식인데 말이야. 아리아식인데 이 종자가 증장해서 자꾸 생장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지계라 함은 사주시 즉 말하자면 지계라 하는 것은 말이지 땡이라 하는 것은 사주 사식주인데 사식주라 하는 어부 소연인 말이야. 색수상 행의 사원이라 이 말입니다. 용 원주에 있는 것이에요. 이 남전 장경의 그 원주에 있습니다. 네 가지 색수상 행어 말이지 행어 많은 데면은 네 가지가 이제 주위에 있는 걸 갖다가 말아 이제 지계락한다 이 말입니다. 예, 지계락하는 것은 사식이 주하는 것을 갖다가 아, 지금 말하자면은 색수상 행 말이지 행 사음 사원이 이제 기본이 되가 있는 것을 갖다가 지라이하고 그에 비하고 말이지 수계라 하는 건 말이지 수계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희탐에 비한다고 말이야 희탐. 이것은 결국 만되면 애착심이나 직책심입니다. 직책심이라고 말이야. 이 사식주랑 이것이 근본이 만되면은 업을 짓는 근본이 이제 되는 것이고 말이지. 오종호 종자는 말이야. 식과 식. 오종호 종자라 하는 것은 식과 식이라고 하는 것은 만되면 말이야. 식이라고 하는 것은 능을 말한기고 말이지. 이 만되면은 이 또 밑에 식이라는 건 이제 소를 말합니다. 연이라고 하는 건 소연이에요. 소연. 소연을 갖다 연이라고 합니다. 식이 만되면은 주체가 되고 그 이제 반연되는 만되면 이제 소가 말이지 객관이 소연이 된다 이것이에요. 결국은 이건 이제 종자를 갖다가 말 주관과 객관으로 나눠서 설명하자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비하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색에 봉체되어 색이라고 한 것은 만되면 보통 색상에서 일기행입니다. 봉체되어 식주행은 식이 그것만 집착해핀다고 말이야. 색을 소연으로 해서 말이지 그걸 갖다가 반연해가지고 색에 지주한 거기에만 저게 꽉 몸으로 빈다고 말입니다. 그리 되면은 예, 저 희에 말이지 이주하여 말이지 희, 이 탐욕 말, 애착 말이야 거기에 이주해서 생장진광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 가서 무엇이냐면은 말이지 이 종자락한 것은 말이야 예, 종자락한서는 이 인자 색이든지 뭐든지 이걸 볼 때 말이지 여기에만 지책이 되어가 있고 말이야 지가 되어가 있고 결국 이제 증장해서 말이지 결국 생사 근본이 된다는 그것을 갖다가 또 저 자세히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수에 봉제 수에 집착하고 또 상에 집착하고 행에 집착하고 내 같은 소리요. 그게 생경증거 하나니라 인데 하리라. 만약 색수사 행식을 말이지 떠나 말이여
식은 내왕 장대는 있을 수 없다가 말이야. 식은 내왕 장대는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없는데 만약 새끼에 있어서 탐을 단하고 단하면 식은 소연이지 있을 수 없다가 말이야. 결국 말하자면은 새끼에 있어서 근본되는 그 탐을 갖다가 다 그 애착을 갖다 그 집착을 끊어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식까지도 식의 소연이지가 있을 수 없다. 이는 식이 이제 반인하는 말이지. 상대가 없어 집힌다 이 말입니다. 상대가 없으신 동시에 만되면은 모든 것이 이제 결국 해탈의 길로 간다 이것이에요. 결국 이 집착과 근본이 밑에 내는 같은 선이다 말땅다. 탐을 다나면 식의 소연이지 색수상 행식 전체 전부 다 행진대. 그래 그 틈으로 결론 어찌 나냐 말이야. 식의 이지 없고 말이야. 직명이 없고 말이지. 현행이 없어서 말이지. 해탈한다 말이야. 누구든지 말이지. 이 시계 이지해가 있고, 모든 집착, 애착 말이지. 이것만 완전히 떠날 것 같으면 말이지. 그것이 해탈이다. 이것입니다. 시계이 있어서 많은 모든 집착, 집착이 없어져 가 있고 말이지. 없어져 가 있고, 그것이 진광하고 현행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것만 분명히 당연히 해탈이다. 그 말이야. 해탈한 거로 스스로 반열반하여 말이지. 스스로 만들면 이제 무열반에 들어간다. 이것이에요. 이 반열반이라 하는 것은 말이야. 이 시기라 하는 것이든지, 아까 이제 종자라 하든지 애비라 하든지 말이지 이수이라 하든지 말이지 아래라 하든지 다 같은 소리인데 같은 소리여 반일반이라 하는 것은 근본 무명 말 근본 무명인 아래야 말이지 종자식 이수기 만되면 완전히 떨어진 걸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여열반이지 말이지 절대로 유여열반 아니다. 유여열반 아니다 말이야. 무여열반이야. 열반은 아주 죽는 것이 열반이 아니에요. 대자재를 갖다가 열반이라 한다고 말이야. 대자재 중체나간 시계 을매가 있고 말이지 시계 일매가 있고 모든 것이 다 만든 부자의 생사윤례를 하고 있거든. 생사윤례를 하고 있는데 시계의 근본을 갖다 아래를 갖다가 말이지 근본적으로 일 갖다가 전부 다 배제해 빌고만 일 갖다가 끊어 빌 같으면은 결국만 대자재 반열반지 아주 해탈 경계로 들어간다. 이건 이 말입니다. 생이 지나고 생이 다 하고 말이지 번행이 일입해 만든 번행이 다 만든 내가 참말로 참다운 만 인기자가 된다. 이게 부처에 된다 이 말이야. 소자기판이야. 소재기 만들면 내가 이제 그 이상 더 할 일이 없다고 말입니다. 완전히 이제 할 걸 갖다가 다 마칩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후유를 숫지 않느니라 후유를 숫지 않았나마는 다시는 삼계의 윤례를 하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결국 가서 말이야 이 우리가 중생의 삼계의 윤례를 하고 말이야 이 연기를 갖다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돼서 그러냐 하면은 그 아라야라 하든지 이숙이라 하든지 종자라 하든지 말이지 하는 말이요 이런 말이 근본 무명 이게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삼계 윤례를 하면서 우주 근본이고 말이요 자기의 근본인 그 연기를 갖다 보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게 누구든지 말이지 누구든지 그 근본 무명 근본 장애되는 아라야라 하든지 종자라 하든지 말이지 이숙이라 하든지 하는 말이지 이걸 갖다가 배제해 삐르고 말 공부를 해야 다 완전히 끊어 삐고 날것 같으면은 말이지 연기를 갖다가 바로 보고 중도를 갖다가 바로 깨치서 말이에요. 무열반에 들어서 말이에요. 영원토록 웃으니 다 자유자재한 말이에요. 참말로 생활을 할수 있어서 말이지 다시는 참비의 윤리를 하지 아니한다는 말이지 이것을 갖다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여한 것을 사랑하고 어떠한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랑하고 기려하여도 그것도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사랑망생이에요. 망상하여도 이는 식의 정한 소연이니라. 이건 식의 소연, 정한 소연이다. 이것입니다. 요것은 같은 조건이 한층 더 내려와서 하는 소리예요. 앞에서는 근본적으로 갖다 뭘 가이 말했냐면은 근본 제팔 아리아식을 가 있고 근본체로가 근본을 가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제 사량 분별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사량 분별로 가 얘기하는 것인데 이 사량 분별은 무엇이냐면은 제6식에 이제 관계되는 것이에요. 관계되는 것이 때 이는 식의 정한 소연이란 말이야. 여한 것을 사랑하고 말이야. 어떠한 것을 사랑하고 기려 이제 만든 분별 망상을 낸다 이 말이에요. 하여도 이는 식의 정한 소연이야 말이야. 원 근본 식에서 말하자면은 결국 이 발현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결국 말하자면은 말이지 이 분별 제6식 의식이란 것은 말이야 근본 식 즉 아래와 만되면 발현이다 이와 같은 소리입니다. 이와 같은 소리예요. 시계에서 이제 근본식, 요거 이제 갈라산식, 사랑 분별은 분별식을 말 시기라는 것은 이제 그 안에 이제 근본 종자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종자식 정한 게 있지만. 소연이 있는 거로 식의 주가 있고 말이야. 그 소연 말, 소연이 없을 것 같으면 그 반연, 그 소가 없을 것 같으면 말하자면은 절대로 그 식이 만들면 어디 저기 반연해가 있고 활동을 할 수 없거든. 그 식의 주 말이지 말이야. 증장할 시에 미래의 재유가 있나니라. 이 말이에요.
식을 주 이게 이제 직장이라 항상 이제 그에 따라서 미래 만듦이 자꾸 우리가 이제 생선 인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 식을 이제 주 직장할 시에 말이지 미래의 재유가 생한다 그 말이야. 시가만 식을 주가 만듦이는 그 주가 직장할 때는 말이지 미래의 재유가 생한다. 결국 그러지 않으면은 생사 윤회가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라고 말이야. 만약 사랑하고 기려하지 않으면 말이야 이 사랑 망상이 완전히 끊어진단 말이야. 식의 정한 소연이 되지 않으니 말이야. 이래 될것 같으면 식의 정한 소연이 될수 없거든. 소연이 없는 거로 식의 주가 없고 결국 어찌되냐 풀이되면은 소연이 없는 거로 식의 주가 없어지게 된단 말이야. 식의 주가 없어서 말이야 증장치 않을 때는 말이지 식의 주가 없어서 증장하지 않을 때는 미래 재유가 생하지 않으니란 말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이지 이 우리 사랑 분별이란 것은 말이야 사랑 분별이란 것은 결국 말한다면은 식의 소연인데 식의 소연이다 그 말이야. 분별식이란 것은 문별식의 소연인데 이 문별식의 소연인 말 사랑이님이 완전히 끊어져 삐르고 결국 말한다면 이제 참말 근본인 말의 시기까지 완전히 없다 그 말이라 없어질 것 같으면은 영원토록 말하자면은 생사윤회를 하지 않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냐고 말이지 식의 소연인 사랑 분별이기 만듦이 자꾸 만듦이 활동을 하고 말이야 따라서 자꾸 이제 식의 주만 이제 활적이 증장을 하게 되거든 모든 것이 이래되면은 영원토록 생사윤회를 하는 동시에 말이지 생사윤회를 하는 동시에 근본 진리인 말이지 연기는 모르게 된다 내가 그와 같은 소리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앞에는 종자식하고 말이지 이숙식하고 아래아식을 갖다가 근본식을 말했고 말이지 여기에서는 말이지 여기에서는 이제 사량 분별식 말하는데 이 원시경전에서 표시하는 것은 보면 말이지 뜻은 깊은데 말이지 아주 이 지역에 표현하는 것은 아직 단순해요. 단순하고 이렇습니다. 이제 그 밑에 가서 말이지 생사무수급 표현 안 되면 생 죽고 살기를 갖다 무수급 동안 생사를 하거든. 유전불가하게 해야만 안 되면 유전하기를 갖다가 저 생계를 갖다가 자꾸 유전한단 말이야. 한정없이 유전해서 말이야. 각각 소구와 나라만 안 되면 각각 우리 그걸 갖다 좀 편안하게 좀 잘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말이야. 색색 수고하느니라 수고네 하느니라 자유자재 언제든지 안 되면 고마워받게 된다 그 말이야. 그건 어째 그러냐면은 중생이 말이지 천지 엄만 많이 죽고 해서 자꾸 생선 인내한 동시에 암만 편안한 걸 찾더라도 편안하지 못하고 말이지 고생만 하게 된다. 결국 이제 윤리를 갖다 이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